W204 후기형 8.8인치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작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탈거했고 오디오도 탈거해 볼게요. 오늘 테스트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억스는 없죠. 억스는 코딩 할 거예요. 예, 클리어 써 있는 건 NTG 4.5 4500C 모니터 블랙아웃으로 탈거하고요. 8.8인치 안쪽에 인터페이스 보이죠? 이제 모니터 조립 해볼게요. W204 후방 카메라는 오늘은 손잡이 일체형 카메라, 이 트렁크 손잡이를 빼고요. 스위치는 옮겨서 이 부분을 교체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손잡이 일체형 카메라, 여기 보시면 원 스위치가 여기 이식됐어요. 그래서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후방 카메라 교체했고요. 여기 보시면 원래 여기 후방 카메라 달려있던 거는 깔끔하게 막았어요. W204 후기형 작업하고 있고요. 8.8인치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매립. 기존에 4500C 진이 내비게이션 탈거하면 하이패스도 작동이 안 됩니다. 룸밀러 하이패스. 이것도 별도 배선 작업 해줘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작업하고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배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홍. 윈도우 스위치 커버 교체는 이 스위치를 반대로 이제 당기고 내리는 내려서 이 상태로 누르고 이 틈으로 일자 이용해서 빼면 돼요. 이 부분을 한번 교체해 볼게요. 근데 이게 아마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외 쇼핑몰에서 파는 스위치는 순정하고는 질감이나 작동감은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커버가 기스 안 나게 한번 빼 볼게요. 뺐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이 순정이고요. 왼쪽이 해외 직구 스위치예요. 이렇게 해서 스위치 커버 교체 완료. 이렇게 해서 무선 충전기도 배선 매립했어요. 이렇게 충전되는 것도 확인합니다. W204 후기형 8.8인치 작업하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아까 처음에 손잡이 일체형 카메라 시공했고요. 스위치 네, 커버 교체해서 작동 테스트 했습니다. 필요한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모니터 또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도 사용이 가능해요. NTG 4.5 이렇게 오디오 보시면 깔끔하게 조립됐죠? 이제 전체 작업 다 끝나고 세팅하고 설명드리면 오늘 W204 후기형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네, 무선 충전 테스트 했고요. 스위치 커버 바꿨고요. 하이패스 아까 말씀드렸죠? 지니 내비게이션 탈거하면 작동 안 되는데 잘 되죠?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8.8인치 지금까지 벤츠코리아 내비게이션 공식 AS 서비스 센터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홍.